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나폴레옹의 전설 그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하는 둘러옹 전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투는 나폴레옹이 혼자 이끌었다고 할 정도로 그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단박에 구국의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처럼 모두의 주목을 받던 나폴레옹은 얼마 후 체포되었고요. 단두대 처형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폴레옹이 코르시카에서 쫓겨나게 된 사정을 말씀드렸죠. 그의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로 망명한 날은 1793년 6월 11일이었는데요. 아직도 24살이 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영고가 없었던 나폴레옹은 배에서 내린 툴롱에 가족들의 거처를 마련했는데요. 그곳에는 묘한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왕당파도 많았고요. 자코뱅의 반감을 가진 이들도 많았던 이곳에는 영국과 스페인 함대를 불러들여서 도시를 장악하려는 그런 반란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툴롱에서 지내면서 나폴레옹은 가족들을 챙기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배급 신청을 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니스에 있는 부대에 배속을 받으면서 빌린 월급을 받았고요. 그것으로 급한 불은 끌 수가 있었습니다. 코르시카에서 파울리아 벌였던 투쟁은 처참한 패배로 끝났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나폴레옹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세상사의 복잡함 그리고 인간의 비정함을 겪었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가 살아남으려면 훨씬 더 독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내면에 주체할 수 없는 야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러한 야심을 이루려면 오직 출세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상이나 이념에 매몰되는 건 위험했어요. 그는 급진적인 공화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를 점차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출세를 향해서 치열하게 달려가야 했는데요. 그의 처지는 너무나 바닥이었어요. 프랑스에서 그는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에 불과했던 건데요. 다행히 부친의 노력으로 장교가 되긴 했잖아요.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부대에서 그가 받은 임무는 수송대 장교였는데요. 필요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탄약과 물자를 보급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건 평생을 해도 출세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어요. 실망스러웠지만 나폴레옹은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어느 날 그는 전투가 한창이던 아비뇽으로 탄약을 수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뇽도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혁명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진압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사관학교 동기생인 도마르탱 대위를 만나게 됩니다. 도마르탱은 나폴레옹에게는 몇 안 되는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두 사람을 얼싸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나폴레옹은 포병 지휘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부러움과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수송대를 재편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폴레옹은 아비뇽 인근의 보케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 한 주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논쟁의 요지는 공포정치에 대한 찬반이었어요. 이곳에서도 지롱두파를 숙청한 자코뱅에 대해서 반감이 높았는데요. 또한 아비뇽을 진압하면서 카르토 장군과 혁명군이 벌인 잔인한 학살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들에 맞서서 혁명의 당위성을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나쁜 과거를 끝내려면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때 나눈 논쟁은 그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거리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고요. 시간이 가면서 나폴레옹은 조급해졌어요. 공을 세우고 싶었던 그는 프랑스군이 위험하다 이런 전선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민원을 넣었죠. 하지만 아무런 경력도 뒷배도 없는 그에게 신경 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나폴레옹이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를 몰라줄 때에는 자기가 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요. 그래서 그는 자기 홍보용 책자를 자비로 찍어내게 됩니다. 이때 만든 책이 바로 보케르의 저녁 식사였는데요. 보케르에서 시민들과 벌였던 논쟁을 각색해서 제법 긴박감 넘치게 구성한 책이었어요. 말하자면 혁명의 정당성과 자코뱅 독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거죠. 그가 염두에 둔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혁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가 의도한 독자는 공안위원회를 비롯한 자코뱅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이처럼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책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과감하게 인쇄를 한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책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식간에 로베스피에르 추종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책으로 그는 세상에 적극적인 신호를 발신한 셈인데요. 누군가 이 신호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집니다. 그가 책을 뿌린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 사람이 이 책에서 큰 감명을 받았던 건데요.
그는 바로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동생이자 공안위원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오귀스탱이었어요. 오귀스탱은 지인인 살리세티한테 나폴레옹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호감을 표했는데요. 살리세티는 나폴레옹과 아주 잘 아는 사이였죠. 같은 코르시카 출신이면서 국민공회 의원이었는데요. 나폴레옹의 동지였던 그도 역시 코르시카에서 쫓겨난 신세였어요. 그 후에 공안위원으로서 이 지역 감독관이 된 그는 여러 도시 반란 진압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나폴레옹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던 살리세티인데요. 오귀스탱이 나폴레옹에게 큰 관심을 표하니까 적극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서 나폴레옹을 툴롱의 포병 지휘관으로 그렇게 임명하게 되는 거죠. 기회도 딱 좋았어요. 툴롱 포위를 위해서 아비뇽을 진압했었던 카르토 장군의 부대가 와 있었는데요. 마침 우연히도 친구였던 도마르탱 대위가 큰 부상을 입어서 이탈하면서 포병 장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툴롱의 반란은 1793년 8월 27일에 벌어졌는데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영국 스페인 함대가 기습 침공하면서 프랑스 해군의 가장 중요한 항구인 툴롱이 속절없이 적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나폴레옹은 가족들 거처를 서둘러서 마르세유로 옮겨야 했죠. 나폴레옹이 임명장을 받았을 때가 9월 16일이었는데요. 툴롱은 그 사이 불과 20여일 만에 난공불락의 도시로 변모해 있었어요. 반란군 외에도 영국군과 스페인군, 나폴리군을 합쳐서 13,000명의 외국 군대가 도시 주변 높은 요새를 모두 차지하고서 강력한 방어선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과 스페인 함대는 바다를 장악한 다음에 원활하게 물자를 보급하고 있었죠. 포위 공격이 통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툴롱의 시민들도 똘똘 뭉쳐 있었는데요. 그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죠. 리옹, 아비뇽, 보르도 등에서 대규모 반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들 도시는 툴롱하고는 달랐어요. 적어도 외적에게 도시를 넘겨주지는 않았던 거죠. 그건 반란 도시는 예외 없이 무자비하게 진압해온 혁명군인데요. 이 툴롱 시민들을 살려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내지 못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처음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은 나폴레옹은 의욕에 넘쳤는데요. 하지만 부대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 병사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었죠. 보급을 제때 받지 못해서 누더기 같은 옷을 갖춘 병사들인데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요. 먹을 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인근 과수원을 약탈해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면은 다른 집에서 뜯어온 문과 창틀로 모닥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포병 자원도 문제였는데요. 대포는 고장 4문에 박격포는 2문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오기 전에 포대를 맡고 있던 하사관은 대포도 포탄도 다루지 못했죠. 포대도 엉뚱한 곳에 자리하다 보니까 목표를 전혀 타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령관이었습니다. 툴롱 함락을 책임진 사령관은 아비뇽 공성전 때 본 적이 있었던 카르토였는데요. 화가이자 실내 장식업을 했던 카르토는 다른 이들에 비해서 조금 일찍 혁명에 뛰어들었을 뿐 지휘관으로서는 능력이 없었어요. 사관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나폴레옹이 보기에 그는 부대 운용이나 전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대단히 직설적인 성격이죠. 그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법이 없었는데요. 카르토에게 앞서 파악했던 부대의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포병대 편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소 비난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해요. 그 질문에 답을 해주다가 카르토는 기분이 아주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는 나폴레옹을 철저히 무시하게 되죠. 이에 대해 나폴레옹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살리세티를 비롯해서 감독관들에게 직접 요청해서 대포와 물자, 인력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그러면서 포대 위치를 전진 배치시켰는데요. 적의 공격에도 노출되지만 그만큼 적에게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배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부하들과 함께 지냈는데요. 바로 옆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글을 보면서 부하들은 점차 그를 신뢰하고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장기전이 되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형을 살피면서 이 전투를 금방 끝낼 수 있는 작전을 구상하는데요.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기에트 요새였어요. 단단한 성체를 무장한 이 요새는 툴롱 항구를 마주보는 지점에 있었죠. 저것만 차지할 수 있다면 항구를 가득 메운 적의 함대에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면 모든 함대가 툴롱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는 확신합니다. 이 에기에트 요새를 점령하는 것에 전투의 승패가 달렸다고요. 그런데 카르토 사령관은 그의 제안을 가볍게 무시합니다. 에기에트 요새가 중요한 만큼 적들이 이미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공격하는 건 자살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의견 내지 말고 자기 지위나 잘 따르라고 했죠. 그러면서 세월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포위전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사상자가 늘어날 뿐 전황은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던 건데요. 나폴레옹은 카르토를 설득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감독관인 살리세티와 이제 친하게 된 오귀스탱을 찾아가서 자신의 작전을 직접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카르토가 지휘하는 한 툴롱은 되찾을 가망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죠. 이는 어찌 보면 상사 뒤통수를 친 행위였는데요. 살리세티나 오기스탱으로서도 쉽게 들어주긴 어려운 그런 요구였어요. 하지만 전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자 이들도 마음을 정했어요. 나폴레옹의 의견을 반영해서 카르토를 해임한 겁니다. 하지만 후임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데려온 사령관이 도페 장군이었는데요. 그는 전직 의사였어요. 아쉽게도 그는 능력 면에서 카르토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나폴레옹을 싫어하는 것도 비슷했어요. 게다가 그는 겁이 많았습니다. 그가 부임한 뒤 처음으로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는데요. 양측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패배가 두려웠던 그는 갑자기 퇴각 명령을 내렸어요. 적의 방어선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병사들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지휘관으로서 무능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노한 나폴레옹은 다시 살리세티를 찾아가 따졌는데요. 며칠 뒤에 도페 장군도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사람들은 위관장교에 불과한 나폴레옹이 사령관 두 명을 집으로 보내버렸다.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그것도 본인이 온지두 달도 안 돼서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사령관이 오게 됩니다. 그는 디고미의 장군이었는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군인의 길을 걸은 용맹하고 전투 경험이 많은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상황 파악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나폴레옹이 마음에 들 리는 없었습니다만은 공과 사는 구분했어요. 그는 나폴레옹의 작전을 듣고는 바로 무릎을 쳤는데요. 툴롱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걸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폴레옹이 막고 실세인 오기스탱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지역 감독관인 살리세테와 친분이 있다는 거,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폴레옹의 작전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의 이런 모습은 좋게 표현하면 주도적인 것인데요. 나쁘게 말하면 나대는 거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나 미움받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하나는 일을 해내려고 나서는 유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뒷배만 믿고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유형입니다. 전자에게는 능력과 실행력이 있지만 후자에겐 없어요. 능력이 없는 만큼 비열하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나폴레옹이 많은 이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살리세티, 오기스탱, 뒤고미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능력과 실행력이 탁월했기 때문이고요. 또 일을 해내려 한다는 게 보였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런 것도 긴급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할 수 있었다고 해야 할것 같아요. 안정된 세상이었다면 나폴레옹 같은 유형은 비열한 인간들에게 칼을 맞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나폴레옹이 특별했던 또 하나의 지점은 신념의 인간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는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출세욕으로 가득했던 그는 자신의 성공을 확신했는데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에게 찾아올 행운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쉽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 누구보다 용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의 확신은 다른 지휘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요. 부하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나폴레옹의 포대는 이미 다른 부대에게도 큰 신뢰를 얻고 있었는데요. 신속한 기동과 정확한 포격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나폴레옹이 집중 포격을 퍼붓는 가운데 혁명군은 툴롱 외곽에 포진한 요새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때 반격하려던 영국군을 물리쳤는데요. 적장인 오하라 장군을 생포하는 뜻밖의 성과도 거두게 됩니다. 결전의 날은 1793년 12월 16일로 정해졌어요. 그날 비가 왔는데요. 밤이 되니까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폭우가 되었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는데요. 천둥과 함께 연이어 벼락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휘부에서는 이런 날씨에 공격하는 게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나폴레옹에게로 향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까지 밀고 온 일개 장교죠. 승리하면 영웅이지만 실패하면 곧바로 단두대로 가야 하는 자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단호히 말했어요. 돌격하는 아군도 힘들지만 적의 화기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디고미의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이어서 총공격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번 총공격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바로 에게트 요새의 점령이었죠. 대신 다른 부대들도 여러 방면에서 공격하면서 적의 병력을 분산시켜야 했어요. 요새 점령의 임무는 나폴레옹에게 주어졌습니다. 에게트 요새로 가려면 먼저 높은 고지에 자리한 밀그라브 요새부터 점령해야 했어요. 예상을 했지만 적의 저항도 정말 치열했는데요. 이것이 무너지면 에게트 요새도 바로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화기들이 비에 젖어서 잘 작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양측 병력이 백병전을 벌이던 상황이었는데요. 최전선에서 싸우던 나폴레옹의 탄말이 적의 총탄에 쓰러졌어요. 나폴레옹도 땅에 나뒹굴었겠죠. 그 순간 그는 허벅지에 통증을 느꼈어요. 바로 옆에 있던 영국군 병사가 총검으로 찔렀던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폴레옹은 몸을 돌려서 벌떡 일어났고요. 곁으로 달려온 부하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격전장을 벗어났어요.
그리고는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돌격을 감행했는데요.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만 마침내 밀그라브 요새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툴롱 전투의 전세는 혁명군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게 되었는데요. 밀그라브를 차지하자 주변 해안가 요새들이 다 내려다보였거든요. 아군을 공격하던 대포가 방향을 돌렸고요. 나폴레옹의 포대도 새로 가세해서 에게트 요새의 맹렬한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사기가 오른 병사들이 일제히 돌격을 개시하면서 절대 함락될 것 같지 않았던 에게트 요새가 마침내 혁명군 손에 들어왔습니다. 몇 달간 상상만으로 그리던 그런 순간이었죠.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면서 나폴레옹은 허벅지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서둘러 소독과 치료를 받은 나폴레옹은 쩔뚝거리면서 에게트 요새로 갔고요. 그리고 직접 포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미 항구에서 난리가 났어요. 영국과 스페인 함대가 서둘러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에게트 요새에서는 항구 전체가 사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꾸물거렸다가는 바로 침몰할 수가 있었어요. 포대 배치가 끝나기 전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부두에는 떠나려는 배에 오르기 위해서 왕당파와 반란 세력들이 처절한 몸부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승부가 이미 갈린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나폴레옹이 생각한 대로 이 요새를 차지하자마자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육지에서도 혁명군은 사기가 떨어진 영국군을 몰아내고 주요 요새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에는 마지막 저항을 뚫고 마침내 툴롱을 점령하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예상한 대로 도망치지 못한 반란 세력에게 자비는 없었어요. 그곳에서 약탈과 학살이 벌어졌고요.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코뱅 단원들은 지옥에서 풀려나온 야차들처럼 복수에 나섰는데요. 툴롱은 그 뒤로 몇 주간 그야말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툴롱 포위전에 참여했던 이들 중에는 공안위원인 바라스와 프레롱도 있었는데요. 이들도 나폴레옹을 건방지다고 여기면서 싫어했거든요. 나폴레옹의 작전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 해주다가 여론에 때밀려서 마지못해 동의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고작 숟가락 얹은 신세였음에도 이들은 마치 승리를 자신들이 이룬 것처럼 으스댔고요. 그 뒤로는 약탈한 물건들을 빼돌려서 엄청난 돈을 챙겼는데요. 이들은 한탕의 기회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던 억울한 이들도 바라스와 프레롱의 탐욕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툴롱이 입성한 지 사흘이 되었을 때 공안위원들이 나폴레옹을 불렀습니다. 나폴레옹이 회의장에 들어가자 그곳엔 축하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죠. 살리세티가 환하게 나폴레옹을 맞으면서 그의 자리로 안내했는데요. 그곳엔 새로운 제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준장의 제복이었는데요. 이번 승리에 나폴레옹의 공로가 결정적이었잖아요. 공안위원회가 이를 인정해서 몇개 단이나 뛰어넘은 초고속 승진을 승인했던 겁니다. 이로써 이제 겨우 24살에 불과한 나폴레옹은 장군이 되었어요. 그만큼 툴롱의 수복은 혁명 정부에게는 가장 반가운 승리였던 겁니다. 외적을 몰아낸 의미도 있었습니다만 확산일로에 있었던 내란이 수그러드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툴롱 전투는 나폴레옹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철저한 비주류 신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적들이 생겨나는 시작점이기도 했어요. 언제나 기득권 세력은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너무 크겠다 싶으면 그 싹을 자르려고 하죠. 나폴레옹은 이런 견제의 대상이 되었어요. 장군이 되면서 그는 이탈리아 주둔군에 배치되었는데요. 그곳에서도 달라졌을 리가 없겠죠. 나폴레옹은 툴롱에서 마찬가지로 나댔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작전을 세우고 진격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것 지휘부가 똘똘 뭉쳐서 그를 따돌리고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를 싫어했어요. 그래서인지 그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가 퍼졌고요. 그가 혁명을 배신했다는 고발도 이어졌는데요. 이제는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면전에서 나폴레옹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어요. 권력자의 로베스피에르파로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보케르의 저녁식사라는 책을 쓰면서 나폴레옹 스스로가 자처한 것이기도 했죠. 이로써 그는 로베스피에르와 공동 운명체처럼 되었어요. 만약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한다면 그땐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974년 7월 27일이었는데요. 바라스와 프레롱 등이 주도한 페르미도르 반동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파는 한순간에 몰락을 합니다. 나폴레옹의 가장 강력한 뒷배였던 오기스탱도 파리 시청이 점령될 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가 크게 다쳤고요. 그리고 다음날 형 막시밀리안과 함께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는데요. 그가 파리에 올라간 이유는 나폴레옹이 제안한 이탈리아 원정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마지막까지 나폴레옹의 뒷배로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나폴레옹은 며칠 뒤에 고발되었고요. 바로 체포되었는데요. 그간 든든한 뒷배로 도움을 주었던 사리세티는 나폴레옹을 고발하는 무리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로베스피에르를 위해서 일했다고 증언을 했죠. 이는 명백한 배신이었는데요. 자신이 살기 위한 비겁한 행동이었어요. 사리세티가 이럴 정도면 말 다했죠? 나폴레옹을 싫어하는 이들은 어땠을까요? 신이 났을 겁니다. 모두가 이 기회에 나폴레옹을 제거하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은 나폴레옹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았어요.
설령 운이 좋아서 단두대 처형은 피해서 살아난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베스피에르 추종자라는 낙인이 선명히 찍힌 만큼 그가 프랑스 사회에서 인정받고 출세할 길은 영원히 막힌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줬던 보케르의 저녁 식사가 이제 그의 목을 죄우고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당시 나폴레옹은 꼼짝없이 단두대 처형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나라 구하는 큰 공을 세운 나폴레옹이었습니다만은 그는 그 영광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치적 격변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는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